저 호주에 있는 캥거루인데요. 저 사실 다리 12개예요. 성형했구나. 이 호주에 있는 캥거루가 맞는데 호주에서 굉장히 큰 손이라고 불리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리가 12개라고 땅도 그래요. 많이 가지고 계시고. 예. 예. 그리고 우리 3363님께서 손 있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? 손은 영장류만 있죠. 오빠들 따.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네. 정말 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평소에 집에서 애완견 기르시는 분 계시죠? 강아지가 이렇게 보면은 네. 내가 교육시켰다고 발 이럽니까? 안 하잖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손. 강아지한테 손하고요. 그리고 코끼리는요. 네.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을 코가 손이래. 정말 미스테리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거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. 그렇죠. 네. 코가 손인지 손이 콘지. 네. 동물에게 손이 있는지 없는지, 네. 왜 우리는 동물에게 손이 없다고 단정 지어야만 하는 것일까? 강아지에게 손 했을 때 네.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네. 본인도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내민 거예요. 이게 손이다. 그렇죠. 그래서. 만약에 손 했을 때 물었으면, 아, 미안하다. 내가 다리인데 내가 존중을 못 해줬구나. 얘기해 줄수 있어요. 그렇죠. 예, 네, 저희가 뭐, 없는 말만,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근데 우리 0706님께서 네. 정확한 명칭을 또 보내주셨네요. 제가 백과사전 찾아봤는데요. 캥거루의 뒷다리는 크고 강하며, 앞다리는 짧고 작다. 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캥거루의 다리는 4개입니다. 앞에 달린 거 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발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.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 아빠 손뭐 하시나요? 그러니까요.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. 예. 맨날 그 백과사전 들고 다니면서 야 그거는 앞발이야. 저희가 설마 그것도 몰라서 지금 이 문자 막 받아보고 했겠습니까, 저희가? 예.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요? 저희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예. 있었어요. 네. 독수리나 새한테는 뭐라 그러나요? 네? 새들. 글쎄요. 새들한테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, 안 합니다. 명확히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네. 코끼리는 코가 손인지, 그렇죠. 강아지의 아빠는 정말 손인지, 그렇죠. 여러분들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게, 납득시킬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자, 그래서 주제 문자 좀 소개해 드릴까요? 네. 여러분들 그뭘 잘하고 싶은지. 나도 잘하고 싶다. 네. 우리 3342님은 저는 반의 질 정말 잘하고 싶어요. 교복 단추 떨어지면 혼자 단추도 못 달아요. 저 시집 갈수 있을까요? 이거 뭐 단추 못 단다고, 바느질 못 단다고 시집 못 가는 건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냥 뭐, 바느질 정도는 할줄 알아야 그래도 시집 가서, 이렇게 좀 받을 사랑받고, 수 있죠. 그냥 그런 정도지. 뭐, 시집을 못 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, 아마. 자꾸 하면 늘어요. 네. 이수빈 씨, 혼자 손톱 깎는 거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늘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하기만 하면 손톱이 절반이 뚝뚝 잘려 나가서 엄마가 언제까지 해주라냐 그러세요. 나도 잘하고 싶은데. 맞아요. 손톱 깎는 게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잖아요. 예. 처음에 이렇게 그냥 짧게 안 깎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 맞추다 보면은 점점 짧아지네. 잘 빠져 있어요. 이게 근데 힘의 부족에서 올 수도 있어요. 저도 어렸을 때는 네. 이렇게 놓고 네. 손을 눌렀거든요, 아, 위에서. 그래요?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네.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힘이 압력이 좀 세지면은 네. 잘렸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이 각도도 중요해요. 이게 약간 눕혀서 자르냐, 아니면 이걸 딱 세워서 직각으로 이렇게 자르냐. 그런 것도 되게 아, 중요해요. 진짜요? 예. 네. 그래야 한 번에 시원하게 딱 잘려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. 이 모양내서 자르는 것도 중요해요. 그렇죠? 네. 7384님. 전 글씨 완전 또박또박하고 이쁘면서 엘레강스하고 큐트하게 쓰는 달인이 되고 싶어요. 유유. 서포트하면 늘겠죠, 뭐.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컴퓨터를 만나게 되면서 응. 손글씨를 많이 안 쓰게 되면서 네.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쓰시던 분들도 네. 좀 글쎄 좀 못나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이게, 사람이 글씨를 쓸 때, 성의껏 쓰려고, 이렇게, 한자 한자 성의껏 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, 그게 이제 손에 배서, 그 예쁜 글씨가 이제 딱, 배여요. 그렇죠. 근데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막 빨리 쓰려고 하면은 그 급한 성격대로 글씨가 이렇게 못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우리 8455님, 말 돌리는 거요. 친구들한테 몰리고 있을 때말 돌리는 거 너무 티나요. 저도 자연스럽게 말 돌리고 싶어요.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오면은, 야, 근데 말이야. 되게 티나게. 네. 갑자기 그러면 좀 그래요. 야, 내가 빌려준 돈 10,000원 가져. 근데 나 이제 우리 밥 먹을까? 이렇게 갑자기. 네가 내. 어?
아 근데 너돈 있어? 아 네가 내 마음 빌려갔잖아. 야, 엄마가 나 부른다. 아, 주고 가. 나 말도 안 되는 예. 얘기인데요. 네. 3442님, 남의 속마음을 당최할 수가 없어요. 여우돼서 꼬리 100개 가지고 눈치도 100단이었으면 좋겠다요. 힝. 이건 뭐 누구나 그렇죠?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? 난 재미없어요. 재미없구나.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을 사고 싶어. 사랑도 그렇죠. 비슷한 경우잖아요. 모르니까 저희 둘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행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요? 난좀 알겠네. 어, 알았으면은 아유. 아유. 1년 갔습니다. 아, 마이크 왜 내려요? 마음 만약에 읽었다면 방금도 되게 좀 이렇게 크게 싸움을 이루는 거죠. 4313님이십니다. 매운 거잘 먹고 싶어요. 30 넘었는데 김치를 트가 물에 씻어 먹어요. 마이크였구나. 네. 고추는 냄새도 못 맡아요. 네? 네? 못 들었어요. 아, 못 들었어요? 네. 4313님께서 네. 매운 걸잘 드시고 싶다고. 아, 매운 거요? 고추는 냄새도 못 맡는데요. 오, 매운 거. 네. 좀 매운 거잘 먹어요. 매운 거를 잘 드시고 싶으면은 매운 거 먹고 바로 이런 탄수화물 같은 걸 혀에 대세요. 그렇죠. 뭐 식빵이라든지 우유, 밥, 밥, 요런 바나나. 거를 딱 먹으면은 매운 거 금방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에 통증이죠, 통증. 통증을 느끼면서 아, 이게 매운 거구나라고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는 네. 이런 거를 먹어주면 그쵸.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하네요. 땀도 좀 흘려주고요. 예. 4069님, 합기도를 잘하고 싶어요. 제 동생이 합기도 좀 배웠다고 스펀지 쌍절곤으로 절 때리거든요. 그래서 본인도 배워서 동생 때리려고요. 조르기 막 하고 싶고. 네. 옛날 그 친구들끼리 그런 건 많이 했는데, 야, 너네 합기도 알려줄까? 합! 기도. 제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왜 고민해요? 네? 아, 딱 생각도 안 했으면 해야죠.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정리하고 계세요. 0335님. 마이크 자꾸 내리지 마요. 0335님. 낯선 사람들한테 말잘 거는 거요. 낯을 너무 가려서 말을 안 거니까 애들이 무섭대요. 나 여린 여잔데. 저도 낯가림 심해요. 네. 민혁 씨도 심하죠? 심하죠. 저는 친하지 않다라고 느낀 사람이 와서, 야, 잘 지냈냐? 이러면은 네. 거부감이 생긴다고. 되게 맞아요. 네. 어,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? 왜 이래?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봐야겠다가 아니라, 어? 왜 그러지? 저는 막 급속도로 칠해지는 거 있죠? 네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맞아요. 천천히 이렇게 스펀지 물 스며들듯이. 네. 그런 게 사람이 진국이죠. 그렇죠. 네. 진국이 알겠죠? 이제 10년째 되니까. 예? 진국도 예. 이게 적당히 예. 이게 좀 오래되면 그 물도 한 번씩 아, 갈아주고 고인물인가요? 너무 고여 있었어요. 아, 고인물은 썩기만 하는 네, 거죠. 된장찌개도 이렇게 한번 저어서 먹어야 되잖아요. 그게 제맛이잖아요. 또 배웠다고. 네. 이거 멘트 하는 거는 저희가 며칠 전에 필리핀을 갔어요. 필리핀에 갔는데 한국 식당에서 네. 된장찌개랑 김치찌개가 나왔거든요. 제가 은혁 씨한테 은혁아 이런 거 먹을 때는 한번 저어줘야 돼. 더 먹어야 제맛이야? 제가 한번 저었어요. 멤버들이 그러더니 형 한번 저어야 되는 거야? 이러면서 은혁 씨 한번 짚고 신동 씨 한번 짚고 제가 한번 저으니까 여기저기 계속 저어가지고 한 8번 졌더라고요. 예, 되게 맛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네. 적당히 저어야 됩니다. 신청곡이 왔는데요. 예.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네요. 7492님, 7066님, 8953님, 9039님, 0242님, 05693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. 아, 오늘도 그렇게 안 해요. 오늘도 한순간 오늘도 비의 널 붙잡을 노래 붙잡고 싶었습니다. 사랑이는 너의 집 화가 난 걸 나는 힘든데 이렇게